앞으로 스포츠판에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심석희 선수가 지난해 말 조재범 전 코치의 폭행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취재진 앞에서 한 말입니다. 이날 심 선수는 조재범 전 코치가 성폭력도 행사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50일 넘게 수사해온 경찰이 고소장에 적힌 내용이 충분히 입증됐다며 내일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성폭행 등 여러 차례 성폭력을 당했다는 심석희 선수의 주장을 경찰은 모두 인정했습니다. 조전 코치의 혐의를 입증한 결정적인 단서는 심 선수의 메모와 SNS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심 선수는 조전 코치에게 성폭력을 당할 때마다 자신의 심경을 적었는데 100페이지 이상의 메모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모에는 애둘러 표현한 심경과 함께 성폭력이 일어난 장소와 날짜가 구체적으로 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 선수와 조전 코치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메시지 내용도 결정타였습니다. 문자 메시지와 텔레그램, 카카오톡 대화엔 범죄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동료 선수 등 9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이들의 진술도 심 선수의 입장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성폭력 사례와 비교해봐도 유력하게 볼수 있는 증거가 많이 나와 혐의 입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전 코치는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여전히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받는 대로 상습 상해 혐의 등으로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고 수감 중인 조전 코치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 고정현입니다.